서민 구제 금융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햇살론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에 지나가다 보시면은 햇살론,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햇살론이라고 이렇게 저금융 상품이 대출인데 되게 이자도 낮고,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규제 금융 제도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짚어보실 수는 없고, 10%인가 그렇게 되게 이자율도 낮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법이기도 한데,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그 제품이죠. 그래서 햇살론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저기 조금 잘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신용 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 그래서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조건은 붙는데 신용 등급이 소득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서민들에 의한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보통 은행에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햇살론이라고 쓰여진 상품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마을이나 농협이나 뭐 신한이나 우리나 우리은행이나 뭐 모든 은행에서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되게 이게 저금리 그거라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한번 보실게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격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좀더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게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이 3개월 이상이 되면서 연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거나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나요? 이게 보통 은행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하시면 보통 은행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은 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햇살론은 이게 좀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대충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그렇구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는 처음 알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청년 통장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청년 통장이 뭐 하시냐? 그 전에 잠깐만요. 청년 통장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청년 통장이란 그 방송에서도 나와서 되게 이슈가 됐죠. 청년 통장이 그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약 1천만 원이 되는 적립되는 통장. 만약에 일단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도 3년 후에 이게 1천만 원으로 이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한번 이게 떠서 한번 알아봤는데, 되게 일단 근면 성실한 건 관련 없고요. 근데 청년 햇살론인가 그것도 있고요. 서민 구주 금융이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라서 청년 통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제 근면 성실한 하는 건 물론이고, 일단 몇 년간은 계속 일해야지 일하고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많지 않고 성실한 몇년 동안 일했는데 그 근면 성실한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정확히 보자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 조건 보시면은, 자격 조건은 이게 일단은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일하면, 그거랑은 조금 아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랑은 다를 거예요. 아마도. 예. 아, 다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이구나. 예.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면은 나오는 거. 예. 어쨌든 간에 자격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일단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이게 그러면 되게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받기 힘드실 것 같아요. 소득이 엄청 이게 낮아야 되고, 일단은 부모님까지 이렇게 소득을 확인하니까 이게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네요. 그리고 공고의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입니다. 이게 아르바이트도 포함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성실하게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고의 최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공고 네 번째는 공고의 기준 보험 파산 명칭 결정자 개인 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개인 회생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빚이 너무 많았을 때 일단 재산을 일단은 카드를 아예 막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그 개인회생 절차도 되게 까다로운데 그거를 요즘에는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옛날에는 카드를 일단 못 쓰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일단 그 빚이 있는데 그거를 못 갚을 거라는 그런 증빙 서류도 있어야 되고 되게 이것도 까다롭긴 한데. 이걸 하면 카드를 못 쓰고 일단은 그몇 년간은 그 카드 빚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은 카드를 일단은 막는다는 용도로 하는 건데 몇 년간은 일단은 3년에서 5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단은 카드를 막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빚이 이자나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되고 뒤로 이렇게 상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갚는다. 저는 빚은 지금 합자금 대출밖에 그러니까 20대가 보시면은 청년통장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왜냐면은 솔직히 합자금 대출을 그거를 안 받기는 조금이라도 그안 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20대들 상황을 보면은 저도 그래서 합전 대출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이긴 하지만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더 규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민 구제하는 거죠. 저희도 청년도 어떻게 보면 20대들도 다 빚을 일단은 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학교에 가면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학자금 대출을 받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자금 제도 지금 대출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청년도창이 통장이 또 필요하긴 한데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되게 이게 받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알아봤는데 이거 외에도 막 되게 소득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빙서류랑 뭐 인감 등등 그렇게 많은 걸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받기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3번 또는 1번부터 4번 자격 요건에 모든 해당 하는 경우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20대들은 진짜 학자금 대출을 누구나 자 학교에 나가면은 그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학자금 대출을 빚을 지고 간다는 게좀 이게 되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에 타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 그 대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또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제도가 되게 까다롭다는 점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아무나 못 받고 진짜 근면성실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게 희망 드리는 론이라고 이것도 은행에서 하는 제도이긴 한데. 이거는 근데 제가 많이는 못 보고 그냥 얼핏 본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은행에서 별풍선 상관없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한번본것 같은데 희망드리는 자체가 워낙 많이 햇살로는 자체 희망드리는 그렇게 막 많이 찾는 게 아니라서 보시면은 정의는 은행권 상품 진행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일단 보시면은 자격 조건도 이것도 까다로운데 새희망 홀씨 및 신용상품 이용 중에 계신 분들이나
2, 3개월 이상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이거 진행 가능합니다.